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13일 미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의 처리가 7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커크 대표는 이날 한덕수 주미대사와 함께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인 서드웨이 초청으로 열린 조찬 행사에 참석해 한유럽연합 FTA가 발효되는 시점인 7월 1일 이전에 한미 FTA의 비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우리가 경주하는 모든 노력은 한EU FTA 발효 이전에 한미 FTA의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